자, 매출 실적 보시면 로봇. 아까 분명히 1200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했는데, 1분기 보시면은 뭐 C&A를 통해서 100만 원 정도 했고요. 부품을 통해서 한 31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펀드 매니저 문견우의 주식 후견인 TV입니다. 네, 오늘은 베노티 NR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17.8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1200억 원이 되지 않는 그런 회사. 매출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죠. -50% 정도 감소를 했고, 그다음 뭐 분기 매출도 당연히 적자폭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시면 한계 기업에 다다를 정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뭐 회사를 운영하는 게 적자의 폭은 늘려나간다는 거 아실 수가 있어요. 부채 비율과 당좌 비율 뭐 그렇게 좋은 편 아니고요. 유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최대 주주가 라미쿠스외 3인과 그 다음 크리스 FNC외 1인 이렇게 돼서 두 개 합쳐서 한 23%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77% 정도가 유통주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 이 회사의 지배회사 주주 현황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웨스트라이즈와 크리스 FNC 요 두 개의 상장회사가 그래도 지분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다. 아, 세력지도에 섞여 있는 회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업계 현황 보시면은 실내 건축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로봇 사업을 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로봇 사업에서는 또 웨어러블 로봇을 갖다가 진행을 하겠다라고 최근에 이야기를 해서 이슈를 또 타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런데 제품의 매출 현황 보시면 아직까지는 로봇에 대한 매출은 나오지 않고 있고 대부분이 건설 매출이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어요. 원재료 보시면은 엑스모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구동 모터 및 외골격 부사재를 갖다 인수를 한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로봇에 대해서 이제 생산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로봇 사업 분야는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판매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회사가 과거에 또 뭐 여러가지 이상한 것들을 많이 했어요. 보시면은 건설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했었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바로 철수를 해버렸죠. 아, 그래서 퇴마를 탔던 회사구나 라는 거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고, 이 부분도 최근에 말이 많았었던 기업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왜 아니냐면 KRM,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분석을 했다가 저를 고소한 그 법인 회사죠. 7,470원으로 마무리되었고 시가총액이 2,185원이다. 그리고 매출액 보시면은 여기도 똑같아요. 뭐 매출액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적자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야, 차라리 그냥 뭐 회사를 갖다가 포기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암울해지는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나쁘고요. BPS 역시도 뭐 올라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크게 의미는 없다.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라는 곳에서 보유 지분을 21%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좌 비율 여기 보시면 엄청 많이 늘었다가 확 줄어든 거 보시죠. 투자를 다른 쪽으로 했다라고 제가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가 그게 좀 뭐 마음에 안 들었다고 고소를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아직까지 조사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바로 미국의 로봇 스타트업인 고스트 로보틱스를 이제 개발한 곳에 지분을 사겠다라고 해가지고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라는 곳을 만들어서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자, KRM 군수용 사적 보잉 로봇 비전 60 생산 준비 완료라고 언제 이야기를 했느냐? 23년 10월 24일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1200개의 비전 60을 생산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뭐 가능한 캐파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24년 1월 8일 날 LIG 넥스원에서 뜬금없이 고스트 로보틱스 코퍼레이션 미국 본사를 갖다가 인수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KRM은 지금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현금으로 그냥 취득을 해버리죠. LIG 넥스원이라는 거대 기업, 방산기업이 이거를 인수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KRM이라는 중소기업, 갑자기 서면 변경을 한 그런 반도체 회사가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오더니 적자를 계속 이어가면서 이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해서 자기들이 적자를 흑자로 만들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의심을 들 수밖에 없었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겠죠. 이 회사가 지금 1년이 지났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원재료 및 생산 설비를 보시면은 로봇 사업부에서 원재료는 7억 9천 정도를 매입을 했어요. 반도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을 매입을 해놓고 생산 설비 현황 보세요. 로봇 사업부가 9억 800만 원 정도의 시설밖에 들이지 않았다. 물론 뭐 정부 보조금을 차함 한 후의 금액이라고 하지만 정부 보조금이 얼마나 나왔겠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뭐 매입액이 이만큼 들어왔는데 생산설비는 0 별로라는 거 아실 수 있죠. 그리고 홍보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큰 게 없었습니다. 자, 매출 실적 보시면 로봇
아까 분명히 1200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했는데, 1분기 보시면은 뭐 C&L을 통해서 100만원 정도 했고요. 부품을 통해서 한 3100만원 정도의 매출을 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와,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느냐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는 제가 분석을 많이 해드렸었지만, 2022년에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 우리에게 고스트 로보틱스 본사를 갖다 인수를 하겠다라고 테마를 빵 터뜨렸던 그런 기업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진 건 결과물은 여기 있는 부품 3,100만원이 1분기 동안 냈던 매출이 전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좋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KRM 여기 보시면 베노티에날, 그 다음에 크리스 FNC 여기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아까 베노티에날에서 여러분들 다 아셨죠? 요것도 로봇을 한대요. 그리고 베노티에날은 최대주주의 범위를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에게 넘기고 다시 얘들도 나도 로봇 한다. 나는 로봇 웨어러블 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뭐 다른 거긴 해요. 요거는 이제 뭐 그 비전 60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 국방용 이런 쪽에 쓰는 거니까, 그리고 뭐 탐사 뭐 사람들 구조하고 이런 걸 쓰는 거니까 다른 로봇이긴 하지만 어쨌든 로봇 테마에는 똑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베노티에날이 휴먼 인 모션 로보틱스 아시아를 만들면서 또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저희 생각이 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웨어러블 로봇 상용화를 시도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도도 아니고 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24년 3월 25일 날 이게 지금 시간적인 흐름으로 LIG 넥스원이 고스트 로보틱스를 갖다 인수하겠다고 한 게 1월 달인데 1월 이후에 3월에 갑자기 베노티에날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 조금 더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베노티에날이 캐나다 로봇, 캐나다 로봇 회사 미국이 아니라 이제 또 캐나다로 넘어가는구나 라는 거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로봇 R&D를 설립을 하겠다라고 3월 25일 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내 재활치료 지원 로봇을 출시하겠다. 이적보행 웨어러블 로봇은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되어 있고, 1분기 중 국내에 로봇 공장 부지를 선정하고 빠르면 연말부터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까 봤었던 KRM 뉴스 기사와 오버랩이 되는 건 저희 그 단순한 그런 생각일 뿐인 건가요? 조 공동대표는 엑소모션 라인업은 IRP 등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연구기관이나 뭐 특수목적용인 I는 개발을 완료했다. 그런데 하드웨어 개발이 끝난 R시리즈는 재활병원 공급용으로 의료기기로 분류가 된다. 요게 아마 국내에서 하려는 거겠죠. 근데 미국 식품의약품이나 우리나라 식품의약품 안전처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 중으로 연내 승인을 예상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직까지 승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회사는 웨어러블 로봇 수요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로봇계 그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비전 60이 아닌 다른 대체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보스턴 다이내믹 스팟이 그 대체제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린 적도 있었죠.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엔젤 로보틱스의 공영철 대표가 국내 웨어러블 로봇 선두기업으로 손꼽힌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자본력 싸움으로 다시 어떻게 가는 건지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겠죠. 엔젤 로보틱스의 뒷배로 있는 애들이 어딥니까? LG전자죠. 아까 웨어러블 로봇, 뭐 휴먼앤 이거 좋아요. 휴먼앤 이거 좋은데 이거 지금 캐나다 본사랑 그 다음에 적자회사인 베노 TNR 뭐 요거랑 같이 싸움을 만약에 했을 때, 자, 엔젤 로보틱스 얘들도 적자죠. 그런데 뒷배경에 LG전자가 있다.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이쪽이 퍼펙트하게 이깁니다. 지금 KRM이 적자인데 뭔가 이슈를 바꿔보기 위해서 고로텍을 갖다가 고스트 로보틱스죠.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려고 했어. 근데 고스트 로보틱스가 어디 한국에 그냥 알지도 못하는 코스닥의 적자 회사에게 인수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판권은 니들에게 줄게. 대신에 나는 누구에게 인수를 당한다? 고스트 로보틱스? 나는 LIG 넥스원에게 갈 거야. 이렇게 되니까 바로 이게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래서 자본력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로봇이나 뭐 어떤 로봇 관련된 파생되는 산업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얘들은 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느냐? 지금 보시면은 전환사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바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자체가 여기서 다 지나갔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이거는 전환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원금으로 돌려받아야겠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보시죠. 대략적으로 봤을 때 991만 5천 주 정도는 전환을 해서 행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거를 올리려면은 어쨌든 간에 테마성이든지 뭐든지 회사가 할 수 있는 신규 사업에 대한 목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지만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죠. 세력지도를 잠깐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회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은 사명을 변경한 회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하게 초록색으로 되어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투자조합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이미 거래정지나 성장폐지가 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순한 세력 지도 안에만 지금 사명을 변경한 기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 정도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 이것만 봐도 왜 사명을 변경을 할까? 사명을 변경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예전에 당했던 사람이 이번에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사명 변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고요. 일반적으로 사명 이꼴 브랜드 가치이기 때문에 무형 자산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는 회사가 아닌 다음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사명을 자꾸 바꾸는 거 보셨나요? 삼성전자 이꼴 갤럭시고 삼성전자 이꼴 비스포크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네이밍화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세력지도에 있는 종목들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 있는 것들은 걸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잡해지지 않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는 세력지도를 피하는 방법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차트 한번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베노티 옛날부터 차트를 한번 보면 오늘 거래량 엄청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뭐 6시 이후에 공시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공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뒤로 좀 돌려서 보면은 와, 변동폭이 진짜 심해요. 그죠? 23년도 한 해 동안 이렇게 적자 회사가 상승과 하락의 폭을 갖다가 변동폭 위아래로 뭐 플러스 100%, 마이너스 50% 이것만 하나, 둘, 세 번을 했었다. 이게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겠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매출액에 꾸준하고 어떠한 회사에 대한 그 현금 흐름이나 예측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만약에 급등을 한다라고 했으면 여기서 조정 이렇게 받지 않고 더 올라갔겠죠. 다음 단계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이상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닐 겁니다. 뒤로 더 돌려보면은 와, 과거에는 진짜 11,675원까지 갔었고요. 뒤로 더 돌려보면은 이게 처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뒤에 더 있네요. 그죠? 23,000 얼마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는 상장을 했을 때부터 꾸준하게 어떠한 테마에 엮이면서 움직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움직임을 이제 인위적으로 했었던 주체들 분명히 존재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로봇 테마에 이렇게 엮여 있었고 원래 이 회사가 로봇 테마를 진행을 했었던 KRM을 한번 가본다라고 하면은 KRM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죠? 장난이 아니죠? 여기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가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미국의 본사를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뻥 뛰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여기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지금 여기는 이제 박스권을 이탈을 하려고 하는 상황까지 왔네요. 거의 최대한까지 왔는데 여기서 요거 이탈하면은 다시 원래 가격으로 와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건 역시도 전환사채가 얼마 후에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얼마에서? 5,000원대에서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 가격대 위에서 지금 전환 가격을 행사할 수 있는 곧 기회가 시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만큼의 차익은 거저먹는 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 KRM 관련된 거는 제 그 채널이나 영상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요. 그거 보시면 왜 이런 결과가 났는지 여러분들 손쉽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것도 뭐 뒤로 돌려보면 똑같을 거예요. 과거에도 이렇게 변동폭이 엄청나게 큰 이런
그 주가를 갖다 움직이고 있는 어떠한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이렇게 변동폭이 큰 회사들은 정상적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보인 적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저희 항상 통계적인 그런 내용이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엔젤 로보틱스 괜찮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엔젤 로보틱스 역시도 뭐 적자니까 고평가를 받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향후에 웨어러블 로봇에서 이제 LG전자의 이제 지원을 받고 뭐 어떤 식으로 협업도 하고 그렇게 된다면 기술력 자체가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베노티에나 뭐 휴먼인 뭐 이런 애들이랑 비교를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자본시장에서의 자본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에 휘둘리지 않고 정상적인 패턴으로 어떠한 이제 결과물을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 단기간에 그래도 최소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해도를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스터디 클럽은 스터디 클럽 참여라고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전방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실전방 참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식 뭐 전화로 다시 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한테는 그냥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이름, 나이, 뭐 성별 이런 거 적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번호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지 않도록 저는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영업하거나 이런 짓 절대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 등록금 1회 내는 비용 20%의 비용으로 저에게 1년 동안 함께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지식을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쓰실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내용 괜찮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무료 영상만 꾸준히 시청을 하셔도 시장에서 주식 세력에게 당할 수 있는 리스크 거의 줄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중에 나오는 추천 종목으로 수익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